정부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늘리고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이 나서서 함께 시민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시민통제를 함께 합니다. 믿고 맡겨주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선 주민 참여 방안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는 게 현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맹점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참여 예산 건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고 차후에 결산 감사받는 게 진정한 주민 참여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과 행정사무 일괄 이양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나중에는 22%까지 해가지고 경남 같은 경우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정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571개 사무가 넘어오는 그 비용밖에 안 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보다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오히려 적은 자치단체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돈만 봐도.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까지 전국의 광역단체를 돌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